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오늘은 미국 장기 채권 ETF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요. 두 가지 ETF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가 TLT예요. 장기 채권 ETF 이야기를 하면은 TLT가 가장 대표가 되는 ETF입니다. 그리고 EDV라는 ETF가 있어요. 얘는 약간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장기 채권 ETF를 이야기할 때 EDV도 빼놓을 수 없는 ETF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ETF를 보면서 과연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지 유리한 채권 투자가 될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이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먼저 안전 자산을 위해서 채권 ETF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가올 금리 인하에 대비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으로 미국 장기 채권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빠르게 두 ETF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자산운용사를 볼게요. TLT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에서 운영을 합니다. 블랙록은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이고 EDV는 뱅가드예요. 뱅가드는 글로벌 2위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만 보면은 블랙록이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사실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매우 큰 운용사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만 보고 판단할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하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TLT가 2002년도 상장이고 EDV는 2007년도입니다. TLT가 운용 기간이 좀더 길지만 EDV도 절대 짧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두 ETF는 기간으로 보고는 사실 비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용 보수는 TLT가 0.15고 EDV가 0.06%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ETF를 고를 때 운용 보수가 저렴한 애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ETF라는 투자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운용 보수만 본다면은 EDV를 훨씬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TLT가 높은 건 아니에요. 미국 패시브 ETF의 평균 운용 보수가 0.18%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도 낮은 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EDV가 압도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에요. 다음은 자산 규모. 자산 규모는 TLT가 390억 달러로 원화로 대략 5조 4천억 원의 규모를 가졌습니다. 규모가 엄청 크죠. 반대로 EDV 같은 경우에는 22억 달러로 원화로 2조 8천억 원이에요. 22억 달러가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TLT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교는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산 규모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TLT ETF가 조금 더 유리한 투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TLT가 2.9%이고 EDV가 3.15%입니다. EDV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2.9에서 3 1.15 빼봤자 0.2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EDV가 조금 더 높다고 해서 배당 수익률만 보고 두 ETF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추종 지수하고 듀레이션이에요. 두 ETF를 선택할 때는 우리는 나머지 것들보다 추종 지수하고 듀레이션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TLT의 추종 지수는 만기 20년물 이상의 미국 국채를 추종을 합니다. 그리고 EDV도 미국 만기 20년에서 30년 채권을 추종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채권을 추종하기는 하지만 두 개의 ETF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TLT는 이표채를 추종합니다. 이표채라는 것은 쿠폰 금리가 있는 채권을 뜻하고 EDV는요, 무이표채를 추종을 해요. 무이표채는 이표채의 반대말로 쿠폰 금리가 없는 채권, 다시 말해서 제로 쿠폰을 추종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스트립이라고 적혀 있죠. 스트립 채권이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나눈 채권을 뜻해요. 그래서 EDV는 이표가 없는 채권을 추종을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자가 없는 채권을 추종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TLT와 EDV는 똑같은 채권을 추종을 하지만 듀레이션이 달라요. TLT의 듀레이션은 17.56이고 EDV의 듀레이션은 24. 1.12가 나옵니다. 아마 듀레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듀레이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듀레이션을 짧게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존재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듀레이션은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정말로 최대한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채권에는 듀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채권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채권의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투자한 원금을 언제쯤 회수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기간을 뜻해요. 채권은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채권은 금리에 따라서 그리고 뭐 물가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에서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가치가 달라져요. 항상 내가 투자하는 그 시점의 가치와 그리고 채권은 이자가 존재하죠. 이두 가지 때문에 내가 투자한 원금을 채권이 만기가 되기 전에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듀레이션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변동성이 높아진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듀레이션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 있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이 1억을 빌려주려고 해요. 자, A라는 사람은 10년 뒤에 1억을 갚겠다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은 1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지 안전한 투자가 될까요? 이거는 너무나 뻔하죠. B한테 빌려줘야지 안전한 투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증가한다?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짧아질수록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변동성이 높아진다. 이 뜻은 변동성은 다른 말로 위험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채권은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 즉 변동성이 증가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채권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돼요. 만약에 여기까지의 내용이 조금 어렵다, 난 아직 이해가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듀레이션이 길다라는 것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 회수까지 기간이 길게 남았다. 원금 회수의 기간이 길면은 위험이 높다. 위험이 높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높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듀레이션이 짧다라는 것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 회수까지 짧게 남았다. 즉, 위험이 어떻다? 위험이 낮다. 변동성이 낮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고 다시 두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TLT의 듀레이션은 17.56이고 EDV의 듀레이션은 24.12이에요. 그러면은 EDV의 듀레이션이 더 길기 때문에 EDV의 위험이 더 높은 뜻이고 다시 말해서 EDV의 변동성이 더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EDV가 변동성이 더 높을까요? 똑같은 20년 이상 채권을 추정하는데 왜냐면은 EDV는 뭐다? 제로 쿠폰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으니까 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TLT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원금 회수 기간이 짧은 거고 EDV는 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EDV의 듀레이션이 더긴 거예요. 두 ETF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TLT는 파란 색깔 그래프고 EDV는 빨간 색깔 그래프예요. 보시는 것처럼 하락할 때는 EDV가 더 많이 하락하고 올라갈 때는 EDV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런다? 듀레이션이 더 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TLT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1.75%이고 EDV는 2.26%를 보여요. 왜 그렇다?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운용 보수의 차이도 존재해요. EDV가 운용 보수가 거의 두배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차이도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더큰게 듀레이션이 더 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내가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나는 단지 수익률의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TLT보다는 EDV가 조금 더 유리한 채권 투자가 되시겠죠? 자, 다음은 분배금이에요. TLT와 EDV 모두 다 분배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심해 볼게 있어요. EDV는 제로 쿠폰을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분배금이 나올까? TLT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배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EDV는 무이표채를 추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EDV는 배당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ETF의 특성 때문이에요. 자, ETF라는 것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항상 그 지수 조건에 맞춰줘야 됩니다. EDV는 20년에서 30년 무이표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20년에서 30년 무이표채를 채워줘야 돼요. 자, 만약에 20년짜리 채권을 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채권의 만기는 19년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이 채권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매도해야 됩니다. 이 채권을 매도하고 새로운 20년짜리 채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할 때 뭐가 발생하죠? 차익이 발생해요. 이 차익을
분배금으로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시간이 지나 20년 이하의 채권을 매도한다. 그리고 그 매도에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우리한테 분배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EDV는 분기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TLT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월배당이 가능하지만 EDV는 차익에 대해서 분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배당이 아니라 분기배당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ETF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춰서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싱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어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단순한 수익률의 관점이에요. 자, 수익률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EDV가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EDV는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높아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목적. 자, 만약에 나는 수익률보다는 꼬박꼬박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저는 이것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TLT가 더 유리하겠죠? 왜? TLT는 월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인 분들은 EDV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의 투자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낮춰줘야 돼요. EDV는 운용보수가 TLT보다는 2배 이상 저렴해서 TLT보다는 EDV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수의 채권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를 보고 채권 투자를 하려고 하실 텐데,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변동성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게더 유리하겠죠? 변동성이 높은 것은 EDV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보고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EDV ETF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투자가 될 겁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아마 투자자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